아니 그 뭐지 생활과 건강에서 자기 전에 우유를 마시면 그뭐 고단백 그러니까 이제 그 스낵을 먹으래요 잠이 안올 때는 그런데 거기다 우유도 들어가 있어 이제 저기서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그니까 우유를 이제 큰 통을 하나 사갖고 저녁에 이제 데펴서 먹었거든 근데 뭔 일이냐면 지금 그 어젯밤에도 막 자려고 그러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막 우글우글해요 막 그래가지고 화장실 들락 그랬지 오늘도 지금 화장실을 몇 번을 갔는지 모르겠어 아 이거를 계속 먹으면 좋아질지 어떨지 잘 모르겠어 원래 저는 원래 이제 시골에서 풀만 먹고 살았잖아요 우리 시골이 이제 그 양쪽에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들이 한 500m도 안 돼. 450m인가? 그렇게 되는데 완전히 이제 그 산속이잖아요. 그러니까 고기도 뭐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개가리 때그막 훌렁훌렁하게 그 두부 넣고 김치 넣고 훌렁훌렁하게 그 이제 이게 뭐지? 요만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막 훌렁훌렁하게 끓여 먹는 그런 거를 해서 내가 이제 그 도시 와서 처음에 소세지를 먹었는데 저기 배가 아팠어요. 그래서 소세지 잘안 먹고 근데 고기도 먹어도 고기는 이제 시골에서 그렇게 쪼그뭐그 두부하고 이제 김치하고 이렇게 그 국처럼 먹는 거하고 다르잖아요. 고기 먹으면 항상 배가 아팠었어. 그러다 언젠가부터 안 그랬던 것 같아요. 이제 그게 이제 저기 했나 봐. 근데 우유도 이제 먹으면 항상 배가 아팠었어요.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돼. 아, 지금 자려고도 했는데 좀잘것 같았어요. 그러니까 좀 몸이 좀 이완이 되는 것 같더라고. 긴장이 풀린 건 이완이 되는 것 같아서 넣었는데 속이 부글부글 하는 거야. 배가 아픈 거야. 그래서 지금 세 번째가 네 번째 화장실을 들락거렸어요. 아씨, 미쳐버리겠다. 내가 뭐 얘기하려고 내가 켰는지 모르겠어.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? 뭐 얘기하려고? 뭐 얘기할 게 있었는데. 하여튼, 뭐 생각나면 다행이고, 안 생각나면 말고. 아. 아니 우유가 칼슘이 많다면 많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먹는데 저게 근데 항상 이제 제가 먹는 게 항상 그 저기 골고루 못 먹고 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. 이제 혼자고 그다음에 좀 경제적으로도 하게 하니까 맨날 보니까 브로콜리 장아찌 오이 피클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그 양배추도 이제 추가를 했어요. 양배추. 근데 이제 새로운 걸 먹으면 항상 이제 그 화장실을 가긴 했어야 돼. 모르겠어 이제 3일째인가 먹었는데 지금 아씨 속이 부대껴 아파 죽겠어. 아휴 사는 게 고달파. 오늘도 저기 검찰놈이 내가 이제 등기를 안 받으니까 전화가 왔어요. 와가지고 나보고 뭐그 수급자 증명서 해가지고 은행 가서 뭐 신청을 하래. 그래서 내가 승기를 하고 그러면서 뭐그 지명수배 어쩌고 얘기하는 거야. 그래. 응? 내가 그러면 이제 통장만 풀라고 그런 게내 기록을 다 삭제하라는 거지? 그래갖고 막 승기를 가지고 또 난리가 났어. 또. 졸려라. 졸려 죽겠어. 졸려 죽겠어. 기출을 이제 공부 시작해야 되는데 큰일이에요. 이제 지금 아 45초 그러니까 12초 남았어. 11초, 10초, 9초, 8초, 7초, 6초, 5초, 4초, 3초, 2초, 1초.